안녕하세요. 블루베리 학교장 라리입니다. 올해 여름 기상청은 평년보다 더 더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6월은 평년보다 58%, 7월은 64%, 8월은 71%나 확률적으로도 덥다고 하네요. 그런데 뉴스의 마무리에는 티베트의 눈 덮인 변화로 인해 오히려 기온이 낮아질 수도 있다며 살짝 책임 회피를 하는 코멘트로 마무리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52년 동안 6월 평균 기온이 1.5도, 7월은 1.1도, 8월은 1.3도 정도 상승한 걸로 봐서는 실제적으로는 10년 전 6월 20일에 수확하던 듀크를 2023년에는 6월 11일, 작년에는 6월 6일, 수확기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였는데요. 이렇게 더워지면 블루베리 수확 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블루베리 품종은 다들 아시다시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그게 꽃이 피는 속도가 아니고 이 열매가 익는 속도거든요. 블루베리 열매는 꽃이 핀후 GDD가 일정 수치에 도달해야 익는데요. 조생종은 그게 시간이 한 1000시간 정도 되는 거고, 만생종은 한 1600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여름에 고온이 지속된다면 GDD가 빨리 누적되니까 수확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이미 다 경험한 건데, 여름이 갑자기 뜨거워지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할거 없이 동시이금 현상도 발생을 해요. 이렇게 동시에 있게 되면 수확 인력이 갑자기 엄청 필요하고 품질 관리도 어려워지고 냉장 처리하고 선별에 정말 과부하가 걸리죠. 그리고 여름이 뜨거우면 블루베리 열매가 당도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데 겉표면이 보라색으로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현상도 발생이 돼요. 그 이유는 블루베리의 맛은 그 당도하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의 합인데 그 둘이 서로 다른 생리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당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도 정도에서도 강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당 축적이 되는데 반해 그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야간 기온이 22도 이상이면 색소 형성이 좀 억제된다고 해요. 그러므로 품종에 따라서는 열매가 보라색으로 다 익지 않았는데 다 익은 당도를 가지는 상태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실 올해는 개화도 늦고 열매 수정 시기도 늦어서 작년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열매 수확 시기도 열흘 정도 늦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던 터에 뜨거운 여름에 대한 기상청의 예보를 보니 열매 수확기는 작년과 다시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3주간의 기온 흐름이 핵심인데요. 낮 최고 기온이 28도 이상 지속되면 수확기는 작년과 비슷한 6월 12일에서 15일경으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만약 뜨거운 6월을 경험하신다면 품종에 따라서는 겉만 보고 덜 익었다고 판단되어도 당도가 다 오른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농장주님들은 다 익은 열매를 판단할 때 항상 보던 동일한 작대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드셔보시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들이 동시에 익는 것을 대비해서 장비, 인력, 그리고 판매처까지 사전 확보하시고 계획 잘 짜두시는 걸 권해드려 볼게요.